사멸리는 완안부에 귀순한 부족장 중 하나인 혼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년기부터 아버지, 큰아버지 등을 따라다니며 전쟁 조기 교육을 받았는데요. 몸이 날래고 지뢰하기 출중해 16세에서 17세 때 이미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 여진 전쟁은 사뮤아리가 여지껏 경험했던 전투들과는 사이즈 자체가 다른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혼탄은 직접 사뮤아리를 돌보며 신중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전쟁은 3년째로 접어들어 1109년 봄이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여진은 고려의 사신을 보내 동북 구성을 돌려달라는 청을 했지만 고려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하속은 이 긴 전쟁의 끝을 내기 위해 드디어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그는 여러 지역에 퍼져있던 군사들을 한데 모아 수만의 대군을 편성합니다. 그리곤 그 병력을 몰아 길주성을 공격하러 가죠. 이때 오하속은 길주성과 약 10리 거리에 작은 성과 6개의 목책 요새를 짓고는 또다시 로테이션 전략을 이용해 길주성을 맹렬하게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온갖 신무기와 변화무쌍한 전략들로 고려군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길주성엔 그동안 척중경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병마판관 허재와 병마부사 이관진이 콤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허재는 길주성으로 여진군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곧장 군사들을 이끌고 뛰쳐나가 철기병으로 이루어진 여진 선발대를 처부수고 다수의 말과 물자들을 빼앗아온 용맹한 장수였고요. 이관진은 수성전의 대가로서 철두철미한 성격과 함께 비록 적은 병력일지라도 효율적인 방어 배치를 통해 성을 굳게 지켜낼 줄 아는 장수였습니다. 이들은 무려 130일 동안이나 여진군의 공격을 버텨내게 되죠. 그런데 130일이라고요? 제대로 들으신 거 맞습니다. 사실 길주성은 130일 동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길주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이유는 결코 소식이 윤관에게 도착하지 못해서도 고려의 지원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당시 개경에 있던 오연총은 길주성 포위 소식을 듣자 직접 길주성을 구원하러 가겠다며 자원을 하는데요. 오연총을 신뢰하던 예종은 그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주어 출전토록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오연총의 고려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방향을 틀어 북쪽의 공엄진으로 진격하다가 여진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오연총이 거짓 호텔을 하는 여진군을 추격한 것이었거나 군사를 둘로 나누어 길주성 쪽의 여진군을 직접 압박함과 동시에 공엄진 부근의 여진군들을 몰아내고 여진군의 후방을 위협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필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여진족의 인간병기 사묘아리와 그의 아버지 혼탄이었습니다. 그렇게 맞붙은 고려군과 여진군은 한참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묘아리가 갑자기 전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더니 창을 겨누고 돌격해 고려군의 선봉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고려군의 지휘체계는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었고 혼탄과 여진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격, 고려군의 진영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진영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통제되지 않자 오연총은 패배를 직감하고 빠르게 후퇴 명령을 내리는데요. 혼탄과 사묘아리는 고려군을 추격하는 대신 사기가 떨어진 주변의 고려성들을 공략하여 두 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지금까지 빼앗긴 적이 없었던 고려의 성이 사묘아리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두 개나 함락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패배한 오연총은 군사들을 급히 모아 다시 5만의 병력을 편성하고는 빼앗긴 두 개의 성을 되찾기 위해 북상하는데요. 이때 사묘아리는 여진족의 백전노장인 석적환과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석적환은 1편 영상에서 고려 병마사 임관과 맞붙어 승리했던 장군인데요. 냉철한 판단력에다 매우 합리적인 생각까지 갖춘 지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석적환은 18세의 사묘아리에게 고려군을 깨부술 전략을 한번 말해보라고 했고 사묘아리의 전략을 들은 석적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묘아리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묘아리는 지휘권을 받아 능숙하게 군사들을 이끌기 시작하죠. 우선 사묘아리는 고려군이 오는 길목으로 군사들을 이동시켜 미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그리곤 돌격해오는 고려군을 철기병대로 저지시키는 동시에 높은 지대에 궁수들을 올려 화살을 퍼붓게 하죠. 고려군은 이런 사묘아리의 작전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가 속출하는데요. 오연총은 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무심히도 시간은 흘러 땅거미가 내려앉는 저녁 시간이 되었고 바람의 방향도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불어내려가는 산풍으로 바뀌며
상황은 고려군에게 점점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오연총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나마 무질서한 후퇴가 아니라 대열을 유지한 상태로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묘아리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고려군을 공격하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부하들에게 섣불리 교전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따라만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고려군은 사료에 갈라수라고 적혀있는 강에 도착합니다. 당시 갈라수는 아직 꽁꽁 얼어있었고 오연총은 강이 얼어서 건너기 쉽겠군, 여진 놈들도 빙판에선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얼어붙은 강을 건너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것은 오연총의 큰 착각이었던 동시에 사묘아리가 제대로 노리고 있었던 승부수였습니다. 사묘아리는 비로소 때가 갔다며 말을 타고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해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말은 의외로 얼음 위에서 아주 잘 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병 위주의 여진군은 빙판에서도 비교적 자유자재로 창과 활을 쏠 수 있었죠. 반면 보병 위주였던 고려군은 빠르게 달릴 수 없었고 달려오는 말을 창으로 찔러보려고 해도 발이 미끄러우니 되려 바닥에 나동그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도망도 반격도 불가능했던 고려군은 여진군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끔찍한 패배를 당하고 마는데요. 금사에 따르면 빙판 위를 쟁주하는 고려군을 모조리 죽여 거의 없어지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고려사절료에도 크게 패하여 죽고 포획된 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선 알려주지 않는 한국사 최악의 패전 갈라수 전투입니다. 그리고 오연총은 같은 날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또다시 본진에서 5만의 병력을 긁어모아 여진군을 공격하는데요. 이번에도 선봉에서 돌격해오는 사묘아리를 막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게 일이 꼬이려면 한도 끝도 없이 꼬인다고 하죠. 오연총의 삽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연총은 다시 한번 이번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직 훈련이 덜 된 병력들까지 포함해 무려 7만의 병력을 이끌고 사묘아리에게 달려들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수많은 군사들을 사묘아리의 창끝에 제물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하루 사이에 벌어진 갈라수 전투를 포함한 3번의 전투에서 고려군은 재기불능에 빠질 정도의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묘아리는 일약 여진족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는데요. 당시 석적화는 네가 하루 동안에 강한 적 3번을 격파하였으니 공을 어찌 가히 입겠는가, 큰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때 척준경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라선 그가 개경에 있었을 것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왕장군과 함께 여진족 영역 깊숙한 곳에서 열심히 특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도대체 왜 오연총은 척준경 없이 운명을 건 전투를 벌였느냐는 것입니다. 척준경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건 마치 체스를 퀸 없이 두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텐데 말이죠.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일 당시 척준경과 오연총이 함께 있었다면, 그리고 척준경과 사묘아리가 전장에서 맞붙었다면 과연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이 재미있는 상상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드리고 저는 이만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